유튜브 층부터 구독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먹방지 떵깨요. 개똥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요, 이제 나초 두 종류라고 합니다. 싸서. 아, 근데 소스가 없다는 거. 소스는 일단 워스트에서 케첩 가져왔는데. 네. 이 나초가 다른 거 같아. 크기도 다르고, 이건 뭔가 더 바삭할 것 같아. 일단, 네, 어떤 것도 먹을까? 둘 다 같이 볼까? 아, 뭐. 와, 향이 너무 좋은 거. 오. 오, 잠깐만, 이거 너무 맛있겠다. 나초가 불량이네. 야, 동생 다 먹을 수 있지? 동생, 너 거의 그냥 상떡이다. 응? 이거 먹으려면은 아, 우리 곰돌이의 형님께서 아, 500점을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네,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이거랑 아까 그거랑 크기는 달라요. 예, 이렇게 크게 다르구나. 근데 이게 더 얇은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두툼한 것 같은데. 안네? 똑같네? 이게 더 얇네. 까까갑이라 까까갑. 아유, 고맙습니다. 고소해요, 역시. 맛있다. 와, 되게 고소해요. 약간 꽃발콘 먹는 듯한 느낌. 와, 저는 이게 더 맛있어요. 이거 이게 더 고소한데요? 그래? 난 이게 더 짭조름한 맛이야. 이거는 약간 밋밋하고요. 밋밋한데 고소하고. 이거 밋밋한데 고소하고. 이거 짭조름하면서 약간 고소하고. 이거 영화 볼 때 한 봉지 가져가면 좋겠네요. 맞지? 맛있다. 영화 보면서 이거 먹으면 금방 사라지지. 아, 이게 살사 소스랑 먹으면 맛있어요. 치즈 소스나. 아, 나는 그 과자 옆에 소스가 다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없더라고요. 과자 봉지에 들어있나 하고 왔어요. 과자 중에 나초도 맛있잖아. 과자 중에 나초도 맛있잖아, 여러분들. 근데 영화관에서는 나초를 저는 좀 주로 사 먹는 편이거든요. 크림치즈도 맛있어요. 전 칠리 소스도 어울릴 것 같은데. 내일 메뉴는 미정이야. 피부가 하얘 보여요. 조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투리 한번 써주세요. 진짜 매력 터지신. 나초 하나 먹을라냐. 내가 사투리 써서 너무 오랜만에 쓴 것 같습니다. 어색하네. 와, 딱 답답하다. 벌써 그 어젠가 엘리베이터 타는데 1층에 딱 내리는데 갑자기 여자가 저 보면서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전 그때 옷을 거꾸로 입었어요. 그 이걸 이런 티를 거꾸로 입어가지고 옷을 벗고 있었거든요. 근데 비명 지르 놀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 아, 비명 지르셨어? 저 놀랬어요, 저도. 예. 그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옷을 거꾸로 입어가지고, 엘리베이터 다시 옷을 벗는 상태에서 갑자기 여자가 저보면서 비명 지르가지고, 저도 놀랬습니다, 그 순간. 서로 놀랬어. 아, 저는 왜 비명 지를 몰랐어요, 순간. 그 여자분 민망했겠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있던 분이었어, 1층에. 남자친구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뒤부터 못 들었어, 나도. 뭐 때문에 놀리는 거 보였어요. 아, 제가 옷을 벗어도, 배란 거 안 보였어요. 뭐, 피부 노출 안 했어요, 여러분들. 그냥 놀랬다니까요? 네 몸이 너무 좋아 보여서 놀란 거 아니야? 아니, 나 피부 노출 안 했어. 옷만 벗은 거였어, 그냥. 옷을, 옷만 보였어. 아. 옷이 두 개 있었어, 3층에서. 상의를 두 개 입었는데, 한 개만 벗은 거였지. 참 저희 또래였어요. 저 또래 좀 젊은 여자였어요. 저도 궁금했어요. 왜 비명 지르는지. 남자친구가 물어봤는데 그때 못 들어가지고 저는. 나초는 진짜 고소한 것 같아요. 이게 어디 거지 이게? 이마트 거. 그 양도 많다. 양도 많아 좋아. 이런 거는 여러분들 오늘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냥 운동하면서 한 바가지 주머니 넣어가지고 조금씩 먹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지금 넣어놔. 운동하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전 토타방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한 바가지 주머니 뒤에서 주머니 다 넣어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분들 한 주머니씩 넣어드리고 싶네. 머스타드랑 먹으면 좀 괜찮네요, 이게. 뱃쑥, 저희는 뱃쑥을 몇 마리 먹어야 될까요? 뱃쑥 먹방을 하면 몇 마리 먹어야 될까요? 한 네 마리, 세 마리 먹어야 돼요. 네 마리, 세 마리 정도? 큰 걸로. 원래 제가 이거 과자랑 그 팝콘 사올로 했어. 영화관처럼 약간 느낌있게.
그게 짜지는 않은데요? 조소요. 짠 게 있어. 과자 중에 납초 과자 많잖아, 여러분들. 엄청 짠 거 있어. 빨간색. 응, 빨간색 봉지 있는 게 짠 거 같은데, 엄청. 맵고. 매운 것도 있는 거 같은데. 근데 이런 건 납초 자체가 술집에도 스키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스키로. 이런 거 맥주에 겁나 땡기는데. 맛있죠? 맥주에 겁나 땡겨, 이런 안주가 간단하게. 맥주 시원한 거 딱 덜컥덜컥 마시면서 딱 이렇게 먹으면은. 영화관에서 팝콘 버리는 사람 이해 못하죠, 진짜. 저는 끝까지 다 먹거든요, 그 팝콘을. 근데 그 남기는 사람 있더라고. 그 영화 그걸 사놓고 안, 그냥 그건가 봐, 그냥. 장식용인가 봐, 진짜. 난 커플이랑 왔다. 그건 장식용이지. 아, 남기더라고. 그 맛있는 팝콘을. 나 지금 조금 카라멜 먹거든요, 카라멜 팝콘. 아, 막 그런 거 아닐까? 영화 딱 갔는데, 남자, 여자 딱 갔는데, 영화관 데이트를 할 거 아니야. 팝콘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손이 닿을까봐 둘 다 떨려가지고 팝콘을 못 먹는 거지. 그냥 팝콘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남은 거지. 그래서 남는 거겠지. 설마, 안 먹었겠어? 그러지. 남기면 아깝죠, 그거. 아마 떨려가지고 서로 막 손을 막 집어넣을래 하는 타이밍을 못 잡아서 결국에 못 먹은 거지. 저도 카라멜 좋아해요. 초코도 나왔다던데, 팝콘에 초코 팝콘. 팝콘 칼로리가 되게 높다며. 하이. 제 팝콘은 영화 시작하기 전에 사라지는데, 저게 정상입니다. 맞지? 영화 하기 전에 팝콘이 없어져야 정상이에요. 에이, 그게 정상이죠. 팝콘이, 근데 영화는 좀 다리 올리는 사람도 있어, 막. 의자 위에. 전에 막 다리 올려가지고, 어디서 발냄새 나는데, 발냄새 안 났으면 올라와도 올려도 상관없는데, 발냄새까지 나는 거야, 이거. 자꾸 위에서 올려야 해. 어. 맞지? 야, 나 발냄새 난, 발냄새 난다냐? 근데 발 내리던데요. 진짜. 소스 안 찍어 먹어도 고소하고 맛있어요. 진짜 고소하다, 과자.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과자 중에 잘 팔린 과자 뭐예요? 넘버 1위 뭐예요, 과자가? 제일 잘 팔린 과자가? 라면은, 그게 컵라면 중에 육개장 제일 잘 팔린다면서, 조그만 육개장, 그거. 그리고 본지 중에는 신라면 제일 잘 팔리나? 영화관에서 매너는 사람 많죠. 진짜 매너 없는 건 영화관에서 진짜. 담배 피는 사람도 있어요. 나 좀 예전에 막 비매너 많지, 그. 어깨 별로 안 넓어요. 아, 포스틱 좋죠, 포스틱. 포스틱 그거 진짜 잘 만들었잖아. 포스틱 감자 그거 완전. 뭐야 그것도? 포스틱 그 파란색 감자 있잖아, 본지. 일자가 돼가지고 과자가 감자로. 우리 클릭님이 또 30개 고마워요. 저 100개 바뀌었네, 크리스마스로. 크리스마스. 아, wish you a merry Christmas.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입이 아프고 그러진 않아요. 약간 텁텁해하고 목마르다. 탄산이 겁나게 땡깁니다. 아, 금연이요? 해야죠. 네. 해야죠. 몸무게를 재보려고 했는데 떨려서 못 쟀어요.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됐어. 믿고 싶진 않거든요. 아직 안 재봤어요. 이 방송 괜찮은데, 그렇게? 빠따 코코넛이 이제 되게 오랜만이네 듣는 게. 빠따 코코넛 맛있지 그거. 달달해가지고 아주 우리 아버지랑 막 좋아했는데 그 빠따 코코넛. 코코넛도 좋죠. 요새 저희는 탄산주스를 탄산수 먹어요. 근데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 과자 중에 소린축구 보고 포카칩을 그냥 들이마셨어요. 그냥 좀 뚱뚱한 사람이 포카칩만 먹죠 여러분들. 과자 맛있게. 그 영화 보고 나서 똑같이 나도 한번 한줌 먹으려 해서 우거우건 넣어봤거든요. 이렇게 맛있나? 곰죽이는 이렇게 먹어요. 응? 우리 예전에 그리고 마틸라, 마틸라에서 나온 영화에서 초코 치케이크. 그러니까 그런 게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막 이런 거 먹다 보면 땡겨가지고 저희도 먹게 되더라고 그게. 또 생각나고. 아이스크림 먹방도 해주세요. 아이스크림 저희 자주 먹어요. 나 손에 씻고 만두가 짱이죠. 만두. 아, 완전 특이하죠 뭐가. 지금 머스타드 찍어 먹고 있어요. 저희는 운동 뭐 하냐면요, 그냥 뛰어요. 선순이 언니 이 니엘산도 완전 자리에 너무 좋아요. 이거 과자는 그다지 배부르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목이 마르고 그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낙조.
똥순이가 많이 신경 쓸래요 여러분들. 그래도 아직까지 미 자기가 댓글 달고 그러던데. 자기가 피드백 같은 것도 알아서 다 대치하고 잘해요. 그리고 먹방 이거 아이스크림 먹어도 맛있겠다. 그냥 바닐라 아이스크림 딱 찍어가지고 먹어도. 아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구독해달라는 말을 처음 하네요. 아 그래요. 여기 뜸만 먹을게요 여러분들. 이거 일선으로 또 찍고 할게요. 이거 이게 잘 먹어야지 입이 이제 안 까져요. 위아래가. 2열 사운드는 포인트를 좀 많이 잡았죠 여러분들. 제게 치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디저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게 포인트도 넣거나 이제 또 뭔가 그림을 좀 캐릭터를 좀 만들었죠 2열 사운드도. 그냥 먹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뭔가 캐릭터를 좀 더 바꾸면서 이제 또 다른 캐릭터도 만들어봐야죠. 또 재밌는 캐릭터로. 와 텁텁입니다. 근데 너무 똥순이도 똥순이의 캐릭터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똥순이도 지금 캐릭터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 뭔가 묘한 캐릭터. 예. 강주 청원 몸이 돼서 종류별로 몸이 사서 먹방 해주세요. 거의 포장해 주나요? 수익과자 먹방 해주세요. 수익과자 좋죠. 수익과자 어떤 게 맛있어요? 수익과자 되게 많던데 종류가. 먹방 BJ 같은 거 하려면 진짜 성격 좋아야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악플 보고 그냥 못 넘길 텐데. 그냥 막 그냥 넘어가는 게 이기는 거잖아요. 너무 만약에 막 그 악플한테 막 뭐라고 한다고 해도 막 이길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냥 좋게 뭐 넘어가야죠. 그래도 저희 방송을 봐주는 것만 봐준다고 생각하면은 기분이 좀 편해요. 노란색은 이제 머스타드고요. 빨간색은 이제 케찹이에요. 저는 수입과자는 그 젤리가 싸서 좋던데요. 탐탐이 다이소에서 파나요? 탐탐 그거 과자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을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막 찌르네. 제일 속상했던 댓글은 뭐였어? 뭐 어이없단 거나. 댓글에 뭐가 있었을까?
요구르트 이런 게 있어 막 한다. 저는 그거요. 제가 동생을 사육시킨대요. 제일 기분 나빴습니다. 아, 커플로 이뻐요. 뭐요? 똥개 새끼 이번 주를 안에 찍어야 되는데 지금. 칼로리 4천 칼로리면 뭐랑 좀 비유하면 맞을까요? 4천 칼로리가 뭐가 있지? 마시멜로 맛있더라고요. 진짜 특이해요. 아, 그런 거 있었어요. 예전에 그거 있잖아요. 캣떼 형이 똥개 감금하고 있다. 똥개야 눈동자 두부만 깜빡거려라. 그러면 내가 도와준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네, 어이가. 그게 맞으면 정말로. 감금 다 하고 있으면 눈동자 두부만 깜빡이면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말 많았어요, 막. 아, 캘터 형이 은근히 막 저를 감금이 해가지고, 막, 어? 혹시 너, 똥개, 너 빚이 있냐? 막 이러고, 막. 거의 이제 캘터 형이 사채업자 같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제, 예. 제가 이제 먹는 담당을 하니까, 원래 그때 캘터 형이 설명의 정도로 하니까, 저를 많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죠, 막. 사람들이 저를 많이 물어봤죠. 입이 아픈 건 없어요. 이거 조심히 먹으면은 입 아프질 않는데. 약간 전 씹을 때 어떻게 씹냐면요. 여기랑 여기로 해서 같이 딱 씹으면 반으로 딱 쪼개져요. 그 반으로 이제 딱 눕혀서 이렇게 딱 해요. 막 이게 세워져 있는 상태로 먹으면 이제 천장이 아프죠. 좀 많이 담겼네 여러분들. 오. 답답하네요. 디저트 먹방 여기까지 할게요. 디저트 먹방 끝.